강사, 리퍼, 사장 최준욱 는 올해 1월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한 31만 1112TEU로 역대 월간 컨테이너 물동량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22일 밝혔다. 리퍼에 따르면 올해 1월 인천항에서는 기존 최대 처리 기록인 지난해 11월 29만 7963TEU를 넘어선 31만 TEU 이상을 처리했다. 그중 수입은 15만 6221TEU, 수출은 14만 3850TEU로 전년 대비 16%, 18.8%씩 증가했다. 환적과 연한 물동량은 각각 1만 424TEU와 617TEU를 기록했다. 국가별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중국 95,228TEU, 베트남 22,466TEU, 홍콩 5,038TEU, 이 각각 14,719TEU, 18.3%, 1,718TEU, 8.3%, 1,388TEU, 38.0%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 수입 비중은 중국 61.0%, 베트남 14.4%, 태국 3.8%, 홍콩 3.2%, 인도네시아 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컨테이너 수입이 전체 수입 물동량의 85.3%를 차지했다. 국가별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에서는 중국 91,200TEU, 국내 당 24,482TEU, 베트남 12,031TEU, 이 각각 11,215TEU, 12.6%, 3,970TEU, 24.0%, 3,367TEU, 3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63.4%, 베트남 8.4%, 대만 5.1%, 홍콩 2.8%, 태국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로의 컨테이너 수출이 전체 수출 물동량의 81.2%를 차지했다. 리퍼는 1월 물동량의 증가 원인을 중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내 수출입의 전반적인 호조와 중국의 춘절 기간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1월 초 인천 물결표, 중국 물결표, 홍콩 물결표, 대만 물결표, 말레이시아 등을 잇는 신규 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동남아 항로 활성화 등의 영향이 더해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리퍼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컨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가서 금년도 물동량 목표인 345만 TEU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외 비대면 포트세일즈 마케팅 강화, 환적 증대를 위한 대형 선박 교체 유도와 글로벌 대형 화주 유치 등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지속적인 물동량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상의 푸산.com